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하락으로 시장을 시작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더 하락합니까, 팀장님?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눈에 보이는 악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선물의 흐름도 그렇고요. 뭐 엔솔 상장이나 뭐 FOMC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간밤에 또 미증시를도 주의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수 면에서는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FOMC에 대한 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제 관망 심리가 여전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조기 긴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낙폭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증시를 가장 누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분에서 뭐 국제 유가 급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투심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수에는 가장 큰 하방 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또 2,700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2,700선 아래로 일단 바닥권 2,650선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700선을 지켜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단은 좀 하락 분위기가 어쩔 수 없지만 또 내일 뭐 FOMC 회의 이후 뭐 일정 부분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드러나는 경우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때를 보고 좀 버텨야 될지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지속적인 하락 장세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제 투매 양상 그리고 또는 현금이 또 저가 유입되는 이렇게 양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실 폭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은 이미 좀 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또 유입이 또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거는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장을 잘 버텨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대 낙폭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방어주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기반해서 지금 덜 떨어진 종목들 한마디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남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유가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시는 전략보다는 짧게 끊어가시는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좀 욕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이제 방어주에 대한 부분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수가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3000선을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당분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방어적인 방어주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금융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원자재 뭐 원재료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